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4일 8시입니다. 이런 가상을 해봅니다. 김일성에 충성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자로 위장을 해가지고 출마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뭐 시장 군수 등등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나라를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에 종속시키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그리함으로써 헌법을 파괴해도 저항세력이 사라지는 그래하여 국민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법부가, 검찰이, 언론이, 국회가 국채 변경,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 최후의 수단은 뭘까요? 최후 수단은 그때는 군대입니다, 군대. 왜냐면 헌법 제5조가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해가지고 국군은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임무를 다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 비슷한 일이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러나 과이도로라는 35살의 투사가 나타나가지고 헌법에 따라서 마두로 정권을 불법으로 인정한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국회의장이고 헌법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불법임으로 공석이 되었다. 내가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스스로 취임을 하고 미국 등 여러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군에 대해서 헌법의 이름으로 마두로 정권을 반대하라고 지금 국군의 선동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헌법과 국군 그리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국민. 이 3자가 결합이 되니까 국민 저항운동이 지금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과연 헌법과 국군과 국민의 힘을 결합시키는 이런 국민 저항운동이 그럴 경우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베네수엘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국민 저항운동, 공산 독재 정권 타도가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상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마비시켜버리면 정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사이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주도하는 세력이 정권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NGO라든지 야당이 그렇게 해도 문제일 텐데 문제는 공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정권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고 법관을 체포하라든지
구속하라든지 하는 지지 세력이 나타난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형법책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형법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란죄. 제87조입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국토를 참전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빼앗아 간다는 뜻입니다. 국헌 문란은 뭐냐 하면은 이 헌법, 이 형법 90조 2항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91조군요. 국헌 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사법부나 재판부를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다음 자세히 한번 이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걸핏하면 사법농단이란 말을 합니다. 이 사법농단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 선동인데 이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누가 공식화했느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2018년 작년 사법부 70주년 대통령 축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촛불 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이 사법부가 촛불 정신을 받들어야 된다는 뜻을 깔았습니다. 촛불 정신을 사법부가 어떻게 받듭니까? 그것은 인민재판 하지 않으면은 또는 혁명재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을 받듭니다. 촛불 정신 받들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면 됩니까? 재판 거래 의혹은 아직도 지금 재판 중입니다.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사법농단이라고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에 사법부의 권위에 훼손을 가하는 것이죠.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을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핵심 법관들을 상대로 한 집요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쪽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겁니다. 이 무렵 문재인 대통령은 또 뭐라고 했느냐?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아직도 수사에 착수도 하지 않는 김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그리고 세월호 유족에 대한 정보 파악을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 김우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이라고 단정했어요.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불법 일탈 행위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재판 다 해버린 겁니다. 이것도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거였죠. 그것이 결국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고 이재수 전 김무사령관의 투신 자살로 연결되었습니다. 당시에 헌변은 헌법과 한반도의 인권을 생각하는 이 변호사 단체입니다. 한변이군요.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지난 1월 30일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가지고 댓글을 기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조작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징역 2년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당회의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합리적인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 세력의 저항은 당랑 거철일 뿐이다. 반드시 국민의 힘에 의해 제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당한 판결을 보복의 수단, 적폐 세력의 저항이라고 폄훼하고 모독하고 국민의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국민들이 죄 없는 판사들을 제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사들을 괴롭혀야 되죠. 협박해야 되죠. 그렇다면 헌법이 만들어낸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되니까 이거 국헌문란이고 내란죄 아닙니까?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농단을 빌미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 2항에 의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인 요청이다.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기 바란다.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다시 탄핵당할 것이다. 이 정당한 재판 절차에 의해서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된 것이 왜 개혁을 반대하는 책동이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정부에 반대하면 정권에 속한 사람은 법 위에 있으니까 구속하면 안 된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죄를 지어도 구속하면 안 된다. 구속하는 것이 오히려 적폐다. 쉽게 말하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적폐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나쁘다. 이러면은 국기문란이죠, 이게.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겠다는 거죠.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졌느냐. 지난 2일입니다. 2일. 대규모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지자들이 사법농단 세력 규탄 및 청산 촉구 국민연대를 만들어가지고 회원 500명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일부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전락한 저급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법관을 정치적 보복 기관으로 폄하합니다. 재판부의 재판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그래요. 앞에 홍영표 씨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그냥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재판을 정치적 보복입니까? 재판이 정치적 보복이면은 재판부를, 사법부를 무슨 린치기관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복수기관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정치기관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재판과 사법부를 모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을 근거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재판장이 양승태 씨의 비서실에 근무했다는 것, 그것 딱 하나 잡아가지고 이것은 다중을 동원해가지고 협박하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상권 분립의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 아닙니까? 국헌분란 아닙니까, 이거? 이 시위자들은 김 지사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적폐 세력으로는 모르고 그러면서 사법 농단 주범인 피의자 성창호를 긴급 체포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성창호를 긴급 체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성창호 씨가 재판을 잘못했다고, 재판 잘못했다고 판사를 체포 구속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구속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권 세력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구속하죠? 그러면 조폭을 보내서 구속을 합니까? 아니면 검찰을 시켜서 합니까? 경찰을 시킵니까? 아니면 뭐 군대를 시킵니까? 어쨌든 이 행위 자체는 이게 국헌문란과 국소참절의 그 요건이 되는 폭동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또는 폭동 선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은 재판관을, 죄 없는 재판관을 긴급 체포 구속하려면은 폭력을 써야 합니다. 폭력. 여기 집단적 폭력을 써야 돼요. 그럼 그 폭동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다중이 성창호 재판장 집으로 몰려가서 긴급 체포해가지고 구속하라고 검찰에 넘긴다. 그 순간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훼손이 되고 상권 분립은 무너집니다. 그 순간 헌법기관의 권능이 마비되버립니다. 이것은 폭동에 의한 국헌문란 아닐까요? 그럼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은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대법원장이 항의 한마디 않느냐, 제대로 된 성명서 한 장 내놓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작년 가을입니다. 가을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 주권을 지키고 법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그 말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적용을 하면은 민주주의 파괴, 법관의 독립을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수사 지휘는 할 수 없지만은 입장을 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에 의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경고를 해야 합니다.